90년대 국민 아역이라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주인공인데 눈치채셨나요? 아, 바로 알죠. SBS 간판 시트콤 순풍 산부인과에서 미달이 역을 맡아 천재적인 연기력을 보여주었던 김성은 배우. 그 활약상 잠시 감상해 보시죠. 너무 똘똘했어요. 연기 천재죠. 친하기지래 뭘 친하기지래. 너 어디가 어디가 앉아. 리얼합니다. 너도 우체랑 합체한 거야? 뭐 할 거야 안 할 거야? 오랜만이다. 그녀에게 미달이란. 찍을 당시에는 제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잠도 부족하고 이게 행복한 건지 몰랐던 것 같은데 작품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되게 좋은 기억, 되게 웃음을 줬던 친구, 이렇게 잘 기쁘게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짜장면 시켜 먹을까? 어린 나이 미달이 역은 대중에게 배우 김성은을 제대로 각인시킨 배역이었는데요. 그야말로 몰라보는 사람이 없고 안 찍은 광고가 없을 정도로 승승장구했답니다. 대단했어요, 진짜.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브라운관에서 모습을 감춘 김성은 씨. 이유가 있었다고요? 힘든 게 좀 저는 이렇게 계속 파도 일렁이듯이 온 것 같아요. 괜찮았다가 아주 안 좋았다가 순풍산부인과 끝나고 유학을 갔다가 왔을 때 급하게 돌아오게 됐거든요.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가혹했죠, 저한테는 너무. 너무 일찍 가셨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연기를 놓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스스로를 다잡고 최근 다양한 연기 활동에 재시동을 걸기 시작했답니다. 요즘은 연극 배우로 연말에 있을 무대 준비에 한창이래요. 연기력 어디 안 가니까요. 드라마와는 다른 매력이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평범치 않은 캐릭터기도 하고 이 조울증에 대해서 제가 뭐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외적인 변화, 표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성은 씨에게 연기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연기요? 되게 즐겁고 힘들고 또 슬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좀 애증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